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3학년도 언락 All You Basic 개념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All You Basic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이제 벌써 넘어 안 돼. 안정적 1등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강의다라고 소개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아까 먼저 나와버렸는데 잠깐 봐봐. 기본 개념. 이게 여러분 수능에서 12문제 나오죠. 13문제, 14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학년도 수능 얘기하는 거야. 그건 이제 너무 어려웠었던 수능이라서 킬러 문제와 중킬러가 조금 많았었던 것뿐이고 일반적으로 이게 한 12, 13개 정도 나오게 돼.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가 킬러 문제와 동일하게 2점, 3점 구성이 됩니다. 1단원 문제인데 3점 나오기도 하고 생태계 문제인데 3점 나오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킬러 문제 맞추고 이거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또 이제 학생들인지라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꾸준히 반복해 주셔야 돼.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쌤이 연간 커리큘럼에서 맨날 소개하는 게 이 올류 베이직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야. 알겠죠? 어쨌든 기본 개념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은 하나인데 나오는 패턴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해서 유형 정리를 해야 되고 각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해놓는 게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사고력을 요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좀 풀어나가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보자 이런 얘기야. 실제 쌤 생각에 사고력을 요구하면 한 문제 준 다음에 일주일 줘야지, 그치? 그래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들어가지. 30분 주고 20문제 푸는데 사고력이 어디 있어? 그냥 막 풀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안정적인 1등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미리 유형을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킬러 주제. 이제 교과서를 보고 킬러 문제를 푼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좀 이따 쌤이 예시를 하나 보여줄 건데 세포분열. 그럼 세포분열 단순하게 이렇게 내놓고 문제 나오는 거 봐봐. 이게 매치가 잘 안 돼. 그래서 기본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이 개념의 실전 개념화,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는 킬러 개념화를 한 다음에 문제 적용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해서 킬러 주제들의 개념 실전화, 실전 개념화를 한 다음에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정적 1등급을 받으려면 요 세 개가 필요하죠. 쌤이 이제 개념 강의를 막 펼쳐놓지 않고 하나의 강의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이 한강 올류 베이직에서 다 다루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 개념 중요하고 유형 정리 중요하고 개념 실전화 중요해. 해서 이제 올류 베이직에서는요 기초 용어 정리 꼼꼼하게 다 들어가고 정의에 대한 거 다 들어갑니다. 기본 개념 유형 정리.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거고 킬러 개념, 요 기본 개념을 킬러 개념화, 기본 개념을 유형 정리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요거를 하나 강제 만드는 거 아니고 이거 너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말고 심플하게 우리가 과목도 많으니까 생명과학에서 개념은 이거 하나만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All you basic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강의가 나오게 된 거야. 괜찮죠? 이제 샘플 하나 보여줄 건데 보세요. 이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인데 실제 이것도 교육 과정에서는 쭉 풀어냈지 이렇게 이제 막 비교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내용까지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치자. 알겠죠?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핵형 집어넣고 이런 연습하는 거야. 쌤 이제 이건 교재 띄워놓은 거고. 여러분한테 핵형 그려봐 이렇게 이제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겁니다.
시기에 대한 약속과 DNA 상대량 정리와 DNA 상대량 합에 대한 이야기들 쭉. 물론 이제 이 밑에 쭉 설명이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다가 요 정도만 띄워놓은 겁니다. 해서 기본 개념 공부했으면 개념 실전화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런 걸 푸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해서 올류베이직은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된다. 기본 개념, 개념 실전화, 대표 문제풀이.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책도 받아보게 될 거고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한 강의도 확인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올류베이직 강의는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 시즌에 그 얘기를 통해서 잠깐 이 얘기를 마무리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자. 봐봐. 첫 번째는 개념서 읽어보는 건 진짜 추천해요. 꼼꼼하게.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듣는데 개념서 읽어봐, 뭐 해봐 이렇게 하면 강의에서 선생님이 할 거잖아요. 귀찮아요? 막 이런단 말이야. 야, 귀찮은 게 어딨어. 여기 요 속에 선생님이 다 넣었단 말이야. 물론 강의에서 하지. 근데 여러분, 쌤이 강의에서 들려주는 것과 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해서 개념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찬가지 1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자, 두 번째, 강의 정배속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2배속으로 한번 보고 1.5배속으로 한번 보고 이걸 기본 세트로 보시면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라서 뭐 생명과학 뭐 수능까지 봤으니까 뭐 어느 정도 기초가 됐다 이러면 이제 한두 번 보면 좀 풀 수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인데 이거 안 하고 한번 보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그건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킬러 주제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쌤이 어려운 거 쉽다고는 안 해. 어려운 거 맞아. 그런데 노력을 하고 반복을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알겠지? 우리 지금 고등과정 하는 거야. 어떤 노벨상 받거나 이런 거 말고. 우리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딱 봐. 그럼 어렵지. 그지? 쌤이 한 번도 영어 공부 안 하다 영어 갑자기 딱 문장을 봤어. 어렵지.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물론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영어 바보구나 이러면 안 돼. 물론 이제 내가 영어를 좀 무서워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은요. 뭐 이제 기초 개념 말고 어려운 부분은 강의 한번 정배속으로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배속으로 한번 보시고 1.5배속으로 한번 보는 걸 추천해요. 알겠지? 이렇게 여러 번 해놓고도 어려우면 쌤한테 질문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그 다음 문제 어떻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학습법에 대해서 쌤이 이만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 질문해도 돼. 우선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되는 혹은 개념 강의를 볼 때 진행이 되는 학습법은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제풀이와 기출 문제풀이 직접 풀어봐야 되겠죠.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 문제풀이 형태와 문제를 활용하는 학습법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 시간은 23학 22년 되기 전 지금 21년 12월 10 며칠 10 날짜 감각 없다. 어쨌든 10 며칠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한 문제풀이 학습법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대표 문제풀이와 기출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한 문제 한 시간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는 마음은 바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1년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을 때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대표 문제 풀이와 기출 문제 풀이 꼭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보셔야 되고 막 주구장창 너무 늘어질 것 같아. 그럼 쌤이 이제 시간 텀을 한번 주면 한 문제에 한 40분까지는 지금 시즌은 고민해도 되는 시즌입니다. 알겠지? 40분이 넘어가면 그때는 해설지를 보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 문제와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이제 40분 풀고 강의 킬러 문제일 거니까 15분, 20분 보게 되겠지. 그럼 이제 한 문제에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알겠죠? 기본 개념.
반복해서 읽고 강의 3번에서 적어도 3번이야. 3번에서 그 이상 반복해서 보고 문제 직접 풀어보고 요게 우리 상반기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제 올류 베이직을 이와 같이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상반기 끝나기 전에 3월 안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게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올류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쌤은 1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